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메시지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국정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민생이라는 제1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다짐과 도움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소통 창구를 늘려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국민의 소리는 가감없이 전달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을 커녕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기조를 잘 잡았는데 아랫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이 외면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선인 총회를 열고 실무형 비대위 구성에 뜻을 모았다고요. 네,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선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형 비대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무형 비대위를 이끌 수장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는데 이 안정감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맡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서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네 번째 비대위가 되는 셈인데요. 윤 원내대표는 주중 당 원로 고문과 총선 낙선자들의 의견 수렴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야권은 정부 여당의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날 민주당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는데 오늘도 최상병 특검법 등을 21대 국회 과제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최상병 특검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